여러분들 오늘은 GT5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한 비스터 코메트 S2 카브리오를 리뷰해볼게요. 기존에 비슷한 모델이 하나 있었죠. 비스터 코메트 S2. 거기다가 오픈 기능을 넣은 것이 비스터 코메트 S2 카브리오. 제가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H키를 꾹 누르시면 뚜껑이 열릴 거예요. 먼저 유리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가 열립니다. 거기 안쪽으로 이제 소프트탑이 들어가요. 완벽해. 다음에 뒤에 닫아주고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차를 뒤집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볼게요. 여기서 H키 H키 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죠. 뚜껑을 열고 그 상태에서 치트 돌려 내리시면은 그렇지 차가 뒤집어져도 탑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 911을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오픈카니까 포르쉐 911 카브리올레. 전면부로 보시면 진짜 완전 포르쉐예요. 차체는 굉장히 낮아요. 밑에 보시면 카본 스플리터 그리고 위에는 그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 뚫려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바퀴는 또 커요. 휠 디자인도 이 정도면 진짜 이뻐요. 락스타가 신경 많이 썼어요. 이 뒤쪽 쿠페 라인 이거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이뻐요. 포르쉐 특유의 일자 테일 램프.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교탁각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프렁크가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있어요. 뒤쪽은 열리지가 않고요. 와 이거 문짝 잘 만들었네요. 락스타가 원래 자동차 내부를 만들 때는 진짜 대충 만들거든요. 하지만 또 포르쉐는 잘 만들어주네. 와 이거 계기판 잘 살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핸들도 뭔가 신경을 썼고. 근데 여기 센터 페시아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보시면 화질이 좀 깨져요. 그럴 수 있죠. 시트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뒤쪽에 피스터가 박혀 있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런 모양. 이쪽에 공간 살짝 있죠. 엔진 소리 같은 경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죠. 속도가 올라가면은 스포일러가 올라가요. 속도를 낮추면은 다시 내려가고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출발. 오우 휠스핀 없어요.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진짜 시원하게 가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14마일 정도.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 좋아. 무게 밸런스가 진짜 정확해요. 여기서 바로 왼쪽 그렇지.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그렇지. 스무스한 핸들링 오른쪽 스무스한 핸들링.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앞범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만 할게요. 저는 바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뒷범퍼 뒷범퍼도 개조폭이 상당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팬더 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후드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커스텀이 가능해요. 경적은 기본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진짜 개성 넘치는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다음에는 트림 색상 볼게요. 터리너 레드. 아니 근데 지붕은 바꿀 수가 없는 건가 이거? 그 다음에는 스커트 보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은 종류가 있지만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플리터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기본도 이쁜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흰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 차의 주행 성능을 보기 전에 잠시만 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피스터 코베트 S2를 리뷰했을 때 시속 180마일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풀 개조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스탠스를 내릴게요.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3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아 128마일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진 않아요. 옛날에 180마일에 나왔던 거는 버그였습니다. 지금은 다 고쳐졌고요. 이게 쿠페 모델이랑 오픈카 모델이랑 뭐가 더 빠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와 보시면 속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마일 돌파 그 다음에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아하 여기서 살짝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요. 112마일 여기까지. 참고로 카브리오의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126마일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낮아서 방지턱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방지턱을 직접 한번 넘어볼게요. 먼저 여기 자 이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살살 문제없이 넘어온 것을 아 범퍼 안돼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 하필이면 또 앞에가 카본이야. 이거 여기 지금 긁힌 데 없죠. 이번에는 두 번째 코스 지금 대략 한 시속 5마일 이하로 갈게요. 어 벌써 단 것 같은데 천천히 살살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 안 닿았다고. 안 닿았어요. 이 정도면은 살살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아이씨 빨리 좀 가세요. 빨리. 어? 뭘 이거나 못 넘고 있어. 어? 아 지금 닿았어요 밑에. 안돼 이런 제작. 지금 스커트가 바닥에 닿았거든요. 괜찮아요. 살살 일단은 나갑시다. 앞에 범퍼 바닥에 또 닿았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무난하게
이 정도는 그냥 아이쿠 또 긁었네. 여기는 높이가 진짜 상당하거든요. 자 이럴 때는 핸들을 최대로 돌리고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살살 살살 천천히 천천히 넘어왔다. 근데 여기가 나름 괜찮아요. 나름 이렇게 완만한 게 괜찮습니다. 나이스 샷 성공. 제가 고속에서 방지턱을 밟아볼게요. 출발트 가자. 안돼 내 범퍼. 안돼 안돼. 괜찮아요, 이거 보험 처리하면 될 거예요. 여기 밑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인칭으로 하고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지금 뭔가 뜬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출발 악셀. 날았다. 오케이. 나이스 샷. 미션 클리어.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도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살살 후륜구동 치고 나름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이 미끄러지긴 해요. 출발 화이팅 화이팅. 아쉽게도 여기서 못 올라가요. 이번에는 물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문을 뜯어야 돼요. 하나 둘 됐어요. 살살 천천히. 아니 천천히가 아니라 그냥 출발트. 보시면은 완전히 침수가 됐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진짜 완전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